이 부분과 이 부분 피스가 고정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전기에서부터 이 소켓을 분리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안전기에서 소켓을 분리하실 때는 클립이나 아니면 열쇠고리 홀더에 강한 얇은 철사를 이렇게 펴서 이 구멍에 넣고 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잘안될 수가 있는데요. 구멍에 잘 놓고 보시면 구멍에 이렇게 구멍에 넣으신 다음에 밀면서 빼시게 되면 이렇게 선을 소켓으로부터 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소켓이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안전기를 구매하실 때 같이 새 걸로 구매하셔서 취부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소켓도 마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서 빼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뺄 수는 있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새 소켓으로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을 다 뺐으니까 이 불량 형광 안전기는 이제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시고요. 새 것의 안전기를 제 자리에 갖다 놓도록 하십니다. 사이즈가 똑같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점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녹색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 녹색의 선이 보이실 건데, 이 녹색의 선은 꼭 필히 이렇게 안전기에 같이 피스를 취부할 때 이런 식으로 꼭 필히 같이 접속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전으로부터 사람이 감전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접지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여러분은 필히 접지를 같이 이렇게 피스를 조아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반대쪽에도 피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기 선을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흰선두 개, 그리고 회색 선두 개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흰색과 검정색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이 부분이 회색과 흰색이 이렇게 네 가닥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닥, 흰 선과 검은 선은 여기 전기 커넥터에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네 가닥이 이쪽에 소켓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쪽으로 소켓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여기를 관통을 해서 이리 오게 되면 어찌 됩니까? 깔끔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켓을 배선하는 것보다는 뒤로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원이 가는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뒤를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제품의 안전기를 이렇게 부착 후에 여기 총 이쪽이 6가닥, 그리고 이쪽이 4가닥이 있습니다. 6가닥 중에서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이 전원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두 가닥이 표가 납니다. 이렇게 두 가닥 지금 움직이는 이 부분이 전원이겠죠. 전원 두 가닥. 이쪽 부분의 안전기의 전원,
두 가닥을 밑으로 해서 위로 인출시켜서 여기 터미널에 몰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쪽에 네 가닥, 이쪽에 네 가닥이 남겠죠. 그래서 이쪽에 네 가닥은 밑으로 집어넣어서 위로 인출시켜서 뽑아서 소켓을 준비했고, 다음에 이쪽 부분 소켓을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닥 중에서 이렇게 같은 색깔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색과 흰색이 있지요. 그러면 이 소켓에 바뀌는 것은 좌우로 위아래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여기에 같은 색깔 2개, 그리고 여기에 같은 색깔 2개를 뽑아주시도록 합니다. 뽑을 때는 깊이 한 번에 뽑은 다음에 살짝 당기셔서 혹시나 결속이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인 또 회색을 여기다 뽑아주셔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회색을 꼽고 약간 당겨서 이상이 없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흰색 두 가닥이 들어가면 되겠죠. 꼽은 다음에 당겨보시고, 이렇게 튼튼하게 결속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칩을 하면 되겠죠.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2개의 피스를 가지고 칩을 하도록 합니다. 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적당한 토크를 손의 힘으로 느끼면서 할수 있는 이 수동 드라이버가 작업하시기에는 훨씬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철판은 공장에서 찍혀서 나올 때 날카로운 부분이 많으니까요.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볼트를 추가하시기 전에 혹시나 이 전선이 여기에 눌릴 수가 있으니까 전선이 눌리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치부를 하시면 안전하게 결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기에서 나오는 네 가닥의 선은 완전하게 결속이 되었고요. 이 안전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이두 가닥과 그리고 이 안전기에 공급하는 이 전원 두 가닥을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묶어서 꼬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꼬아주시고요. 다음에 검정색을 꼬아주십시오. 꼬아주시고, 여기에 납땜을 하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납땜을 안 하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만은 완전한 결속을 위해서 이 부분을 납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띄워주시고 약간 당겨봐 주십시오. 혹시나 결속이 잘못된 때는 약간 당기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끼워주시고 당겨주시고 이상이 없이 결속이 되면 빠지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결속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를 한번 껴서 전구를 끼워서 전원이 들어오는가를 먼저 여기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천장에 부착을 해야 두번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작업대에서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작업대에서 한번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전원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잘 들어오는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천정에 가서 해당 부분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